아니 음식 안 시켰는데? 뭐야? 배달 택배야? 아빠가 안에서 듣고 시켰나? 엄마 뭐 시켰나 봐. 아빠 시킨 거 없는데? 문 열어봐봐. 아, 감사합니다. 좋다 말았네 벤틀리. 택배가 왜 왔지? 윌리엄 뭐 시켰어? 응? 뭔가 야, 이 지금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에서 왔는데? 나나? 나나 할머니다! 안에 볼까? 아니 뭐 있었으면 좋겠어. 딴딴딴라라라. 오! 야! 이야, 윌리엄. 귀여운 스타워즈 애기야. 우와, 스타워즈 애기네. 어머나, 나나 할머니 마음이 막 엄청난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고민 하셨을까. 조별보다 저게 낫지. 먹어보고 좀 많아. 이거 뭐지? 한번 봐봐. 이거 편지야, 편지. 야, 나나 센스 진짜 넘치네. 편지인가, 편지? 이거 윌리엄한테 준 건데? 뭐야, 5만 원권이 휴지? 이거는 소세지 샀잖아. 맞아, 맞아. 저걸로 그때 삼촌들 것까지 다 샀잖아요. 맞아요. 뭔데? 아, 카드. 아, 카드. 뭐라고? 카드 아니라 현금이야,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펜? 펜도 뭐 있는지 볼까? 왜, 아니, 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있어야지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나 전화할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그럼 할머니한테 잘 받았다고 인사는 해야지. 어,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벤틀리. 안녕. 하이 나나. 하이. 얼마나 멋있겠어. 땡큐 포 더 마미. 아, that's all right, darling. And you can do whatever you like with it. Who is it? Tell Nana who it is. Nana? Nana? Kangaroo. Kangaroo. I love you, Nana. Oh, oh, yeppo. Oh, beautiful. Yep. Oh, beautiful. Give Nana a kiss. 네, 뽀뽀 한 번 해줘. 뽀뽀. 야, 야, 역시. Thank you, Nana. Bye-bye. Thank you. Bye-bye. 이 사람 누구지? 이분 응.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 어려울 텐데. 신사? 신사라고 하기에는 아, 어떤 양반이셔. 용신사입니다. 신사임당. 알겠습니다. 신사임당입니다. 봐봐, 얘 바로 알았지. 뺏겨야 돼. 왜냐면 여기 있어. 아까 길 타. 형 꽉 잡아. 심사 민단입니다. 예. 심사. 심사입니다. 아, 갑자기 심촌으로 바뀌었어요? 3호선하고 2호선인데 언제 환승했대요? 내려야 됩니다. 손님, 손님. 아이고, 아이고. 손님,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어, 여기 계산했어? 계산했어? 기사님한테 돈 줘야지. 뭐? 왜 안 줘요? 줬어요. 내 신사입니다. 요! 내 신사입니다. 나 신사입니다. 나 신사입니다. 아, 무슨 개인거 같아, 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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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 이 돈 다 망가진다. 그럼 아빠 가지고 있을게. 안 돼. 아, 어떻게 할머니가 준 건데. 아빠한테 그냥 잠깐 맡기는 거야. 알았지? 윌리엄. 기사빵스. 윌리엄하고 벤티 필요할 때 줄게. 기사빵스. 아, 이 사람 진짜. 아유, 너무 의심하네, 하네. 근데 왜 찾아보자. 그래, 지금 찾아야 돼. 아, 둘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아빠가 돈을 어디에 넣었을까? 여기네. 아빠가 지갑에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쎄 지갑. 쓰레기 이제 없다. 벤 없어. 우리 돈 없어졌어. 아빠 나쁜 사람이었어. 아, 너무. 내 돈. 윌리엄! 윌리엄! 아빠 윌리엄! 찾았나? 여기 와서 앉아. 봐봐. 여기 와서 앉아 있으세요. 정태호님 어디 있어요? 정태호님. 여요? 정태호님. 정숙님. 네요. 아빠 이게 뭐야? 어. 너 이때까지 받았던 용돈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돈 아니잖아. 여기 은행 가서 너 빼는 거야. 여기 너 용돈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응? 용 많지? 너 모아놓고 나중에 너 대학교 가고 싶으면 동력금 쓰든 아니면 전 세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든. 아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아이들 딱 경제 교육 시키는 거죠. 아 진짜 많이 배워. 오빠 아, 세 명! 아, 세아이 엄마. 맞다! 주리씨. 아, 주리야! 야, 이리 와! 주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아, 야, 이리 와. 야. 잘했었어? 아. 최근에 주리가 셋째 아들 낳았거든요. 5살 도윤이, 3살 도원이, 그리고 6개월 된 도원까지. 와. 아, 진짜. 아니, 아들 셋 키우는 거 괜찮으세요? 오늘은 주리가 쉴 수 있게 샘스 유치원 개원합니다. 아. 지금 아들만 다섯 모인 거예요? 아니야. 어, 닮았어요. 어, 그러네. 도원이 있어. 도원이한테도 인사할까? 벤츠리랑 동갑이야. 이모 아가 생겼네. 어, 아가 생겼어. 이름은 도아야. 좀 중학생 느낌이야, 이거. 아가 같지가 않지? 아니, 허벅지 봐봐. 이 바디빌더 같은 느낌이네. 참자.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기름옥장 개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얘는 딸 아니지? 예, 전 새 아들의 엄마예요. 딸처럼 키우는 건가? 엄마 엄청. 아, 눈부셔? 응, 엄청. 지금 도화가 지금. 어, 영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영이 좋아. 가자. 기도니까 우리. 어, 들어가자. 가자, 얘들아. 아이고, 옛날 생각 나나? 이거 많이 탔을 텐데. 야, 벤. 아주 그냥 자연스럽네, 자기 집처럼. 그쵸, 그때가 참 좋았을 때. 좋았죠. 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야, 벤, 벤. 벤, 너 할 거야. 헐까 아니냐? 너 누구 안녕할 수 있어, 울려? 다녀야 하는 거. 아, 진짜. 마음은 더 헐까. 그쵸, 헐크 하면 범틀리가 빠질 수 없죠. 아니, 헐크가 뭐라고? 누가 그렇게나 친해져요? 아이,
됐다? 나 준비 시간 나 2시간 반 걸렸어. 뭔지 알아. 준비 다 됐다고 생각해도 나가는 길에 또 누구 응거 사지 들어가서도 주수발라 하지, 주스 한번 쏟지, 다시 옷 갈아입히지. 까맣는데 지금 소용이 없어. 아이고. 아 머리를 까맣는데? 모자 빨리 쓰라. 진짜 신기하다. 땀 나가지고 아우. 야 힘들지. 또 찍어. 어디가 너? 막내가 여기 눕히면 되겠다. 막내 맞지? 막내? 어. 열린 결말.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못하겠어. 마무리, 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영미 언니가 그, 내 태몽을 꿔줬거든. 자기 꿈에 고추를 네 개 들고 나온 꿈을 꿨대. 네가 이제 아들 넷을 낳을 거다. 어떻게 아들 넷째까지 밑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땡땡땡땡땡땡 삼촌한테 가볼래? 이야 얘 진짜 허벅지 장난이네. 주리야 너 오늘 그냥 숨만 쉬어. 술 마시라고? 아니 숨만 쉬라고. 숨 쉬라고? 애들 다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쌤 유치원 오늘 개장. 오빠 그러면 나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쓴다. 쓰지 마. 어, 심심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책 가지고 왔나? 오빠 나 책은 안 읽어 원래. 아니면 그 깨기 같은 거 하나 짜든지. 벤틀리도 동생을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신기할 거예요. 꽤 요만한 아가들이 진짜 잘 놀아줘요. 아이 그렇죠. 형이라고 이렇게 오용오용오용 해주는 표정 봐 귀여워. 어 나선 이거 잡았다. 잡았다 그치. 나가잖아. 도윤아 도원아 오늘은 엄마 찾지 마. 엄마, 엄마, 엄마 없다가 생각해. 돌아보지 마. 엄마 없는 아! 걸로. 형 잡아! 잡아! 진짜 비도 안 돌아오고 가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 오후 건나 파블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고누야, 저기 봐봐. 푸르른 식물들로 가득한 대형 원예 농장을 찾았는데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나은아. 우리 집에서 조그만 화분 한번 길러볼 거 찾아보자. 아 식물 키우는 거 정서에 진짜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어? 잠깐! 왜? 왜? 뭐야? 이거 큰 거 봐봐. 그거? 응. 핑크색 꽃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이 꽃은... 백원이야? 백원이에요? 그거 백원이래, 백원. 백원이라고요? 백원이야. 이거 백원이야래 백원이야. 지금 아빠 창피한가 봐. 백원은 커서인 줄 알고. 백원은. 아 나은이도 민망해요. 아빠 또 보러 가자. 어디? 또 보러 가라고. 아 이거 봐봐. 어 이건 뭐야? 이거 나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나은이가 집에서 기를 거 한번 골라봐. 그래 그래 그래. 이쁜 거 고르고 있어. 이거 제일 예쁘다. 아 예쁘다. 선인 장류를 좋아하네. 선생님 이거 어때요? 어떤 거 어떤 거 봐봐 봐봐. 아유 예뻐 예뻐. 맞아. 자, 안녕하세요. 딸 꽃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든다고요? 뭐 이렇게 무 같은 걸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이런 것도. 어? 뭐예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색깔, 나는 좋아하는 색깔이고 해서 이거 색깔 맞춰가지고 좀 이쁘게. 네. 아, 뭐 다들 뭐 100일 잔치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은이가 키가 이제 100cm가 넘었거든요. 아! 미터 단위에 들어왔어요? 우와, 여기 딱 붙여. 딱 붙여. 고개 들고 턱, 턱 들고. 우와, 나은이 키 엄청 넘었다, 컸다. 넘었네, 넘었어, 넘었어. 102! 우와! 나은이 이제 키 100cm 넘었다. 와. 100cm 넘은 기념으로 한번 나은이한테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 나은이가 이 키가 이제 100cm가 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100cm 기념 특별 꽃 선물을. 아 진짜. 아빠 너무 달콤하다. 은혜야, 너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 그러게.
건우가 여기 와서 얌전한 게 또 이상하네. 사실 건우 하면 누구보다 식물을 사랑하는 이 대자연 커뮤니케이터거든요. 맞아요. 꽃그림에서도 생명을 느끼는 우리 건우였는데 오늘 왠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혹시 꽃 냄새 좀 진한 냄새 나는 꽃 있어요? 꽃 냄새를 맡으면 건우가 좀 기분이 좋아질까요? 냄새 좋네. 건우야, 꽃 냄새 맡아봐. 해봐. 맞아. 항상 냄새가 좀 맡았거든요. 살아났어요? 이 입이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제 살아났네. 왔어. 말도 하고 이제 웃네. 그렇지. 근데 저 냄새만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하다. 꽃향기 한번 맡더니 그냥 힘이 자동으로 나나 본데요? 꽃이 뽀뽀하는 거예요? 좋지. 아이고, 대자연 커뮤니케이터. 참 건우는 미소를 예쁘게 잘 줘요. 이게 꽃에도 다 힘이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살살 소중히 다루. 충전을 받나 봐요. 기운을. 지금 꽃이 뽀뽀를 몇 번을 해요? 이제 힘을 과다 붙여줘. 꽃 저렇게 직접 냄새 맡는 남자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물까지 있으니 이거 금상첨화인데요. 아이고. 구멍이 뚫렸어 신발에. 아하. 찝찝해. 물 들어갔어. 네, 수탁물이라. 건우는. 잠깐. 건우 뭐해? 아, 물 들어갔구나. 물 밟았어? 너무 작잖아. 많이 됐어? 물 좀 닦아주시지. 그러게. 좀 이따가 흙을 담을 거야. 근데 우선 이렇게 골라보자. 그리고. 못들 냄새 나나 봐요. 바꿔. 응? 뭐예요 저거? 화분인가? 아, 화분이구나. 여기 빨빨? 이게 용광이라는 건데 피피랑 코털 여기다가 했어. 피피랑 푸푸 하는 데래. 근데 못해. 이거 찾아. 건우 전용 요강인가 보다. 아이고. 앞머리 달리니까 또 진짜 귀엽네. 아빠 왜 때려? 가자. 여기서 흙을 담아서 하는 건데 여기 흙 있다. 너네가 직접 만든 첫 화분이야. 꽃도 내가 고르고 흙도 넣어주고. 어머나 이거 진짜 의미 있는 화분이네요. 꽃을 넣었잖아. 그럼 나은아, 건우랑 가서 돌 좀 주워올래? 돌? 돌하면 건우죠. 야, 꽃 있지, 돌 있지, 물 있지. 응. 새만 있으면 완벽한데. 아이고, 여기 가지고 놀긴 최고겠네요. 저 돌이 밖에 나갔다고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어머나. 많이 컸다. 짜잔. 예쁘다. 나은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화분이니까 잘 키워보자. 요 장가 또 하나 더 저는 또 있어가지고 뭐가 아,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 이벤트 아빠야. 아빠 혼자 가지고 있거든. 오 진짜. 화벤트 완전. 완성된 건가요? 지금 나은이가 초고 있어가지고 몰래 서프라이즈여서. 네, 아 진짜 딸한테도 저렇게 서프라이즈를? 아, 아빠 왜 안 오지? 나은아 눈 감아봐. 진짜 주호 아빠 너무 멋있다. 난 손 왜 내밀어? 뭐 줄 줄 알고? 아 눈치 얼마나 빠른데 나은이가. 뭘까요? 나은이 건강하게 키 많이 커서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많이 줘요. 100cm 선물 기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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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cm 우와, 선물 우와. 기념. 뭐 줘요? 아빠 장미예요? 이쁘지? 아니 인형이에요. 선물 기념. 일가구 일주호야. 저희 집에도 좀 와주세요. 나은아 앞으로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키 많이 많이 크자. 축하해 사랑해. 아빠 고마워.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준 거예요. 그럼 아빠는 선물 없어? 아빠? 건우가 좋아하는 거 봐봐. 아빠는 선물 없어. 건우 거 선물 줬어? 응. 아까 그 건우가 좋아한다 나한테 사왔구나. 아 아까 건우 요가. 아빠가 그 꽃다발 받으러 간 사이에 나은이가 그만큼 맞네요. 와 진짜. 그냥 뺄 수 이거 주세요. 저봐 마음씨가 얼마나 예쁩니까. 일가구 일 나은이가 필요합니다. 돈 사줘요. 이거 돈 사줄 거야? 본인 사비로 사주잖아요. 탈탈 털었어. 얼마예요? 이거는 5,000원이야. 나은이 이거 돈 없잖아. 이거 어떻게 선물할 거야? 배상했어. 야물딱도 잘해. 언제? 지금. 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언니 이거 마음에 들어? 아. 저런 모습 보면 아빠가 얼마나 예쁠까요? 아, 그럼요. 진짜 속눈썹 위에 올려놓고 다니고 싶죠. 네, 제가 아빠예요. 네. 오늘도 건나 파블리의 하루는 꽃처럼 향기롭네요. 예쁘게 잘 살아. 쌤유치원 오늘 하루 괜찮겠죠? 뱀이 잡고 가고 놀자. 나는 게시맨에 온 거야. 나는 우리 캐치 가자. 우리 캐치 가자. 벤틀리도 형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형들은 안 놀아주는데 동생 입장에서 형이랑 같이 놀고 싶거든요. 그쵸. 어떡해. 같이 놀려고 하다가 부딪힌 건데. 아, 의기소침해졌어. 어이구야, 친구밖에 없네. 그럼 친구가 최고죠. 최고야, 진짜. 거미 둘 다. 친구도 여기 거미도 있어. 가볼까? 도원이가 벤틀리보다 5개월 빠르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을 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그거 아유 귀여워. 이게 뭐지? 이쪽이? 여기 봐. 물고기. 곤충을 또 그렇게 좋아한대요 도원이가. 얘들아 안녕. 선생님 여기 있어. 뭐죠?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치원 저 오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 오케이. 왔다. 선생님 필요하면 방법이 있어. 일단 따라놓을게. 뭘 따라놔요? 됐다. 아, 탬버린. 쌤생님 필요하면
여기 지세요, 알았지? 아이디어 좋다. 필요하면 부르세요. 계속 칠 것 같은데요? 무인? 물 갖다 줄게. 물 달라고? 아유, 시원해. 됐어. 승아부에? 어, 곤충 진짜 좋아하는구나. 김이 만졌다. 너무 귀여우다. 승아 이제. 아, 이번에 또 윌리요? 빠빠미! 나! 선생님 누구 불렀어요? 아, 김이가 진짜 많아. 뭐라고? 개미가 많은데 왜? 저기 봐야지. 그쵸, 아, 좋은 거 같이 봐야죠. 선생님 필요할 때 부르는 거야, 알았지? 아, 또 울렸어, 또 울렸어요. 승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탬버린을 치면 이제 선생님이 오는 게. 네. 아, 밖은 난리인데 안은 평안하네요. 셋 엄마는 달라요. 셋 보다가 근데 하나 보면 거저죠. 그럼요. 둘둘둘둘 어? 둘. 선생님이다. 잘 치면 큰 선물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아, 오! 우와. 저 절제된 스텝과 눈빛 봐요, 눈빛. 아,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리듬을 갖고 논다 그러죠? 아, 도윤이의 스피인 젠틀리의 탬버린 댄스. 그거 아주 분위기가 네? 달아오르고 있어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 아, 뭐야, 또. 어? 갑자기 이게 분위기. 아, 근데 저렇게 즐기다가 아이 셋 나오면서 못 즐겼으니. 가주세요. 다 같이 선물 가지고 가는 걸로. 아, 무거워. 아, 뭐요? 이게 엄청 커요, 근데. 아,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 선물 다 같이. 다 차렸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걸로. 이거 선물 봐봐, 선물. 우와. 뭐야? 이거 장난감 아니잖아. 뭐야, 뻥끈이야. 아, 뻥 이거는 나도 애들 눈을 못 보겠다. 아이고. 아, 실망했어요. 먹는 거는 역시 뭐, 벤틀리가. 벤틀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죠. 아, 갑자기 싫다 그랬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머. 야, 시스템에. 뭐였어? 박치기 했어? 야, 다들 시스템에 왜 이렇게 난리야?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두 손으로 주세요. 손 이렇게. 아이들은 그래,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장난감보다 훨씬 나. 얼마나 좋아, 이거. 어? 더 먹고 싶어. 또 어디 앉을 거야? 야, 이 틈을 노리네요. 야,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어, 근데 앞으로 여기, 여기, 여기 갔어. 이 벤처리. 그렇지, 역시 눈치채는 것도 윌리엄이에요. 아이고, 이거 멀리 가야 돼, 멀리. 벤처리. 야, 벤처리. 아, 어떡해요, 진짜. 뭐? 언제 먹는 거 아니야?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는 거. 아, 같이. 아, 같이. 진짜 어, 먹는 그치. 것에 대한 욕심은 같이 먹는 대단해요, 거야. 대단해. 밥 먹자. 우리 입시원 친구들은 배고프지? 네. 자, 하여튼 다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오늘 준비했어요. 뷔페식으로 먹을 겁니다, 뷔페식으로. 영양만점 쌤안밥푸 뷔페네요. 뷔페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담고 먹으면 되는데 먹을 만큼만 담아. 남긴 사람한테 도깨비가 자전할 수 있어? 알았지? 음식 남기면 안 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출발! 고고고! 원인은
김밥 좋아한대요. 동생이 고기 좋아해요. 사랑하는 동생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갖다 주세요. 그래도 혼자 앉혀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친구가 있으니까 둘이 놀면서 기다리네요. 뭔가 대화는 하지 않는데 뭔가 통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 뭐야? 와. 어떡해, 귀여워. 도원의 조한국 김밥. 아, 동생들 건 떠다 줬구나. 먹어? 아, 역시 형은 형이에요. 나 많이 먹을 거야. 음식 남기면 누구가 올 수 있지? 도깨비. 그치? 남겨, 걱정나. 걱정 안 할게. 네. 사실 이렇게 배고플 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와, 이게 많이 먹으려고 하네. 가득 담을 수도 있는데. 많이 먹어야지. 많이 떴네. 도깨비가 안 오게끔 잘 먹어야겠네. 야, 동생도 챙기고. 근데 아가는 어디 있어? 니아가 옆에 있잖아. 아가. 도원이 아가. 아, 와, 맞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 왔어, 왔어. 아가 팍 먹어야지. 아가는 쭈쭈 먹었어. 나도 먹고 싶다. 이모네 냉동실에 되게 많아. 아, 이모가 너네들 한 10팩 정도 갖고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에이, 그러네. 저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먹었다? 지금 먹고 왔어. 신비? 태명. 아직 태명 불러. 신비? 신비에서?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는데 애가 생겨서 신비로 태명. 신비야. 어디 가? 동생 바나나 줘. 아유. 바나나 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동생들이 우와, 많으면 저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기나? 자기 동생 잘 생기네. 아, 누구 살릴까요? 진짜. 어? 너도 바나나 먹고 싶어? 민망해. 한턴 이거 먹어. 그렇지. 벤틀린 또 윌리엄 형이 있잖아. 아!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이 담아왔나 봐. 먹어도 먹어도 안 들어. 엄마 얘기했지, 확실히.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아까 아빠가 도깨비 온다 그랬는데. 다 못 먹겠어. 그럼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지. 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오늘 집에 도깨비가 자주 올 수도 있겠다. 도깨비가 자주 올 수도 있겠다. 도깨비가 자주 올 수도 있겠다. 다 먹어야지. 아, 도깨비면 안 되지. 아, 무서워. 아, 나 도깨비 오면 너무 싫은데. 아, 엄마 아빠 호흡이 좋은데요? 아, 어떡해. 도깨비 오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해. 어떡해. 섭섭해. 나 너무 텁텁해. 설마 벤틀리가 우와, 설마 했는데 형이 도깨비 와서 무서워할까봐 먹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가가 격리해서 다 먹고 있잖아요. 도깨비 안 오겠다. 펜타이 고마워. 어머나, 싹 비웠어. 와, 진짜. 너 진짜 잡힐 뻔했는데 지금 네 동생 너를 너무 잘 챙겨. 펜타이 고맙다 친구야. 펜타이 고맙다 친구야. 너무 고맙다. 근데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서로 챙겨주는 모습 보니까 좋다. 형제 같은 느낌인데. 왜 다른 형제? 이런 느낌은 뭐지? 아빠. 아빠 다른 사람이야. 너 아빠가 가잖아. 엄마가 어떻게 되니? 얘는 먹을 거 주면 다 아빠라고 해. 아, 그래. 다음에 유치원 한 번 더? 아, 오빠 매주 해줘. 어, 너무 좋죠, 엄마들한테는. 저렇게 놀아주면. 애들 다음에 같이 놀자. 알았지? I love you. 오케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오형제 멋진 하루였네요. 지난주에 이어 경주 여행을 즐기는 건나 파들이네요. 아이고야, 어떻게 한복에 고무신 하나 신었는데 저렇게 예쁘냐? 알아. 그죠? 아빠가 입은 게 이래 보여도 방탄소년단은 한복이야. 봐봐. 뭐라고? 아. 방탄소년단은 한복이야. 봐봐. 방탄복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긴 하던데. 멋있다, 안 멋있어? 멋있다, 안 멋있어? 아, 이게 근데 유행은 유행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멋있어. 아빠가 멋있어. 아, 아 또 나왔어. 아빠? 너 너무 늦게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봐. 방탄소년단이 멋있지. 방탄소년단이 멋있지. 아니 아빠. 오마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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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이 노래? 오마마마 범이도 지금 자꾸 아빠가 옆에서 노래 부르니까 뭐가 지금 노래 왜 못하게 오마마마 오마마마 아, 저거 우리가 아는 노래 맞아요? 타령 아니에요? 타령? 어, 여기 진짜 볼 거 많다, 그치? 아, 아빠, 저기 뭐야? 어디, 어디? 그거 약 먹는 거 맞아? 자판기인데 치유를 시작해볼까? 써있지? 마음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 안에 약 대신 맛있는 간식이 들어있대요. 오, 그럼 달달하니 기분도 절로 엄마, 좋아지겠는데요? 그렇죠. 화를 조심하라 그랬잖아. 짜증병을 뽑아서 번호가 화를 내면 주자. 괜찮네. 짜증짜증 얼마야? 1,000원. 그렇죠. 기분 전환도 시키고. 42번. 4? 결정. 왜 안 나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아니 돈 먹었어요? 뭐야? 응? 돈 먹었어요? 진짜? 야 근데 지난주에 재미로 본 운세인데 어쩜 이렇게 벌써부터 맞아 들어가냐? 자판기에서 돈 먹는 일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우야 돌로 다 못해. 아니 돌은 안 돼요. 아 뭐지? 어 그래 무슨 일이 그냥 돈 돌은 그냥 좋아하는 거고 돈 먹은 거 같은데 오늘 안 풀린다. 나 오늘 안 풀린다 진짜. 아빠 오늘 고생이 많을 거라 그러더라고. 아빠 손이 우린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당연히 안 되지 아버지. 어 그럼 뭐야 아니 근데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상 지불을 했는데. 야 이거 뭔가 좀 불길한데 오늘 건나불리네. 괜찮을까요? 건나 파블리가 경주 여행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대릉원인데요. 나 경주 오면 꼭 사진 찍어야 되는 곳이 있어. 왜 여기에서 사진 찍어? 여기 유명한 곳이래. 발길 닿는 곳곳마다 예쁜 포토존이 있어서 인생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와 예쁘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포토존인 이곳은 줄 서서 사진 찍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이 포토존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법도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건나 파블리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서 왼쪽으로 가면 그 사진 찍는 곳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좀만 걸어가서 사진 찍자. 아 근데 오늘은 미리 그거를 좀 해보고 오셨나 보네. 사전 조사를. 자 가자. 가서. 나은이는 지금도 약간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 그러니까 약간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무 엄청 많지.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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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 아, 뭐 이상했어. 무조건 왼쪽이라고 하면 어디 거야?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무조건 왼쪽. 아무리 인생의 갈림길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왼쪽이야? 매번 반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가자. 그럼 건우 이리로 가니까. 나은이도 왼쪽 가라고 하니까 따라가. 왼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 자꾸 왼쪽 가면 제자리지. 어? 왼쪽. 오늘 왼쪽으로 보다. 가자 왼쪽으로. 제자리라고요, 아버지. 아빠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바로 갔다 왔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우리 한 15분, 20분 왔지? 아이고, 갈림길이야. 계속 갈림길이야. 뭐, 산책도 할 겸 뭐. 뭐 어때? 그치? 와, 여기 진짜 흐늘져서 시원하다. 그렇지. 아, 큰 거. 와, 나무 엄청 크다. 언니야, 그치? 시원하지? 와. 어때? 그치? 할매. 할매? 안녕하세요. 쉬고 계시는 할머니요.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면 예쁘죠. 예쁘죠. 네. 네. 아이고. 네, 놀러 왔어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진 나는 거다. 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 드디어? 아닌걸? 네. 여기 아니고 좀 더 가면 돼.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사진 하는 건데. 여기서? 아빠 써있잖아, 써있잖아. 아, 포토존이긴 한데 맞아? 주호 아빠가 원하는 곳이 아닌가 봐요. 여기 아니야. 그럼 나은이 여기서 하나 찍어줘? 응. 하나, 웃어야지. 하나, 웃어야지. 아니, 아니, 웃어야지 했는데 저렇게 예쁘게 웃을 일이야? 아, 호수도 있고. 그래요. 그 뭐 딱 그 포토존이 아니어도 나은이랑 같이 찍으면 다 포토존이죠. 그리고 여기도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런 감정이에요. 와, 그러나 아 되게 거는 이제 편안해 보이네요. 여기 사진 찍는데 맞나요 이쪽으로? 아 여기 아닌데 잘못 온 거예요. 여기 아닌데 잘못 온 거예요. 아 왼쪽으로 좀 오라 그랬었는데 잘못 왔다고요? 아, 정문에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후문에서 왼쪽으로 간 게 아니고? 후문에서 왼쪽. 괜찮아, 나 우리 산책했잖아. 뭐, 틀려도 산책 재밌었지? 틀려도 산책.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후문에서 왼쪽인데 정문에서 왼쪽으로 온 거야.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있대. 가자. 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치, 거의 다 온 것 같지. 저긴가 보다, 나은아. 30분간의 대여정 끝에 찾아온 이곳! 대릉원 메인 포토존인데요. 야, 힘들게 찾아온 만큼 멋지긴 멋지네요. 우리 어떻게 사진 찍을까? 그거 하고 또 3개 하자, 3개. 그거 하고. 건이도 하트. 아빠는 뭐해? 그거? 사람도 엄청 많다. 야, 여기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구나. 줄 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줄 서서 찍어야지. 여기 정문에서 바로 오셨어요? 아 저희도 돌아왔어요. 아 돌아와서 왔어요? 아 저희랑 비슷한 분이시구나. 저게 자기 위로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 동현아, 너 왜 그래? 야, 건우야. 어, 죄송합니다, 건우야. 건우야, 건우야.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건우 왜 저래? 건우 왜 저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건우 일어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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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야.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창피할 수 있어. 손 털어. 뭐해? 그래도 다들 예쁘게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박수 아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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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돼요? 건우야, 자꾸 돌아가. 괜찮아. 이거는 좀 아팠나보다. 자, 콘 닦아. 콘 털어. 그거 내려주고, 옷 내려주고 나. 또 날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아빠 선물 받았어. 저걸 다 주셨어요? 아우 진짜 건우자이저예요 진짜. 힘없이 뜁니다.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까 저렇게 다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시니까 건우도 힘이 나죠. 어머 어머. 같이 찍은 거죠 지금 배경으로 건우가. 아니 건우 덕분에 더 유명한 포토존이 됐어요 지금. 좋아 좋아 빨리 찍으라 빨리 찍으라고. 건우도 찍어야 되니까. 저 사진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 그냥 같이 찍게 두세요.
맞아.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그냥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모 삼촌들이 다 예쁘게 봐주시네요. 야, 오, 예쁘다. 진짜 예쁘게 나오는구나. 아, 진짜 토토 좀 맞네요. 그러면 이제 그만 뛰어. 없다. 잡아? 그래, 좀 지쳤나 보다. 아닌가? 야, 대단합니다. 뭐 보는 거죠? 아, 페디큐어. 아. 다 신기해 지금. 할 거야? 이모 차 주인이 뒤에 보고 있어. 아, 또 자. 아이고, 만났어. 와, 어머나, 어? 어? 혼자 먹고? 어머, 애기가 되게 적극적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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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그렇죠. 나은이가 좋은가 봐요. 뭐니, 어디가? 어? 왜? 엄마 너무 늦게. 어머. 따라오네, 그치? 나은이를 둘둘 따라다녀. 갑자기 민망해. 뭐야? 아! 거기가 봤어. 갑자기! 기억하십니까? 아, 작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나은이가 벤틀리를 예뻐 했을 때도 진짜 질투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아, 그때 그래서 나은이가 뽀뽀해져가지고 아, 누나 내 거구나 했었거든요.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엄중 경고하는 거죠. 뭐 하는데 쟤? 어. 뭐가 그렇게? 그럼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나은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우 돌보면서 애껴줬거든요. 네, 애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아기 같아도 질투 느낄 만큼 많이 컸습니다. 나은이가 건우를 챙기는 만큼 건우도 나은이를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지금 시간이 제일 예쁜 기다린 보람은 있네. 제일 예쁜 시간이네. 해가 저물어 갈 때 이때를 기다렸구나. 아, 이 옷이요? 아, 이거 방탄 옷이라고. 방탄 옷이라고. 방탄이 입은 한복이라 그래갖고, 좀 유명하다 그래갖고 입어봤는데. 나은이는 제가 더 낫다. 나은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은아, 왔다! 아, 드디어! 됐다!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뭐부터 할까? 아빠 뭐해, 이거야? 야, 드디어! 건너 불리는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하트, 한 번 더. 약간 연습했잖아. 그렇죠. 찾아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예쁜 인생 사진까지 이번 경주 여행 대성공입니다. 나은아, 1박 2일 여행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 또 놀러 오자. 다음에 또 놀러 오자.